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 아, 요즘에 너무 핫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다길래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오늘 데려온 녀석은 배떡의 로제 떡볶이입니다. 또 먹방을 해야 되니까 좀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게 낫겠지? 담아봅시다. 요즘 핫한 배떡의 로제 떡볶이 2인분 시켰고요. 9,000원이에요 2인분에.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에 분모자 당면도 추가, 중국 당면도 추가, 모짜렐라 치즈도 추가, 소세지도 추가, 메추리알도 추가, 거기다가 요거는 오징어 튀김이 들어간 튀김 세트고요. 주먹밥까지 해서 한 3만원 좀 넘게 결제를 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맛인지 궁금하니까 맛부터 한번 보자고요. 밀떡으로 시켰는데 요렇게 얇아요. 아, 맛있다. 중국 당면도 한번. 존맛탱. 와, 미쳤다 이거. 저는 로제 떡볶이를 먹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토마토랑 크림소스가 섞인 파사소스를 그대로 떡볶이에다 갖다 놨나? 그러면은 떡볶이가 맛이 있을까? 떡볶이는 고추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로제 파스타 소스라기보다는 떡볶이 소스에 크림 소스를 섞은 그런 로제네요. 깔끔하게 매운 떡볶이들은 매운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매워가지고 계속 막 계란찜 먹고 막 쿨피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매콤하긴 합니다. 제가 매콤한 맛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크림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매콤함이 느껴지면서도 고소함도 같이 느껴지면서 꾸덕함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조절을 엄청나게 잘해놓은 느낌이네요. 맛있고! 너무 맛있다. 불닭볶음면 까르보 버전처럼 떡볶이를 크림 버전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자 당면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첫 맛은 감칠맛이 싹 들어오면서 매콤하고 먹고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꾸덕함이 쫙 퍼지는, 살짝의 느끼함도 느껴지는. 아, 이거 그냥 뭐 너무 맛있어요. 예.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아, 베이컨도 추가했구나. 와. 이번에는 치즈 비엔나랑 같이 딱 먹어볼게요. 나 혼자 산다에서 김민경님이 이걸 드셔가지고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보통 음식들 TV에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먹어보고 후기를 많이들 올리잖아요. 근데 그 후기들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또 생각나서 사먹을 것 같아요. 까르보 불닭보다도 크림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떡볶이 다 삼키고 나서 꾸덕하게 진짜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먹은 듯한, 크림 파스타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동사리처럼 호로록 호로록 흡입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맛있어! 여자친구 있을 때 다시 한번 사다가 먹어봐야겠다.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매콤한 맛으로 시켰으니까 매운맛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센 정도는 아니고요. 신라면 정도 매콤함? 그것보다 살짝 더 매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골송골 땀이 날 정도는 되네요. 아쉬운 점이 우리 집 근처에 배떡이 있었으면 금방 후딱 갔다 오는데, 아, 오징어 튀김에다가 중국 당면 싹싹싹싹 말아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는 걸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칼칼하고 매콤하고 오리지널 엽떡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느끼한 맛을 떡볶이에서 느끼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참고로 광고받고 먹는 거 아닙니다. 떡볶이는 역시 신전떡볶이, 떡볶이는 역시 엽기떡볶이. 와, 고구마 튀김도 달콤해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덜 매우면은 떡볶이 같은 느낌보다는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가지고 매콤한 맛을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메추리알. 아, 이 베이컨이 밥이랑 먹을 때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아, 베이컨도 너무 맛있다. 원래 크림 파스타에 베이컨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딱 그 느낌 잘 살린 것 같아. 근데 이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김말이 소스 딱 찍어갖고. 양도 충분하게 꽤 있는 것 같아요. 2인분 시켰는데 우동 구멍. 아, 양이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내가 토핑을 많이 넣었구나. 취소! 사실 토핑 없이 떡이랑 이것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긴 하다. 아, 맛있어. 아, 어떡하니, 이거 너무 맛있네. 날치알 주먹밥 사왔거든요. 이거를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무지랑 마요네즈랑 김가루랑 날치알 올려놓고. 아, 귀찮아 못하겠다 이거. 자, 퍼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퍼먹는 게 제일 좋아요. 소스를 위에다가 싹 뿌려줘. 이렇게 그대로 그거 퍼서 먹는 거야. 이렇게 베이컨 올려서 먹어보자. 이거는 끝났다. 베이컨 올라간 주먹밥. 원래 주먹밥 떡볶이집에서 시키면 맛있잖아요. 마요네즈 들어가고 김가루 들어가고 막 날치알 들어가고 섞이면 다 맛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소세지가 그 베이컨이 딱 만나가지고 밥이랑 딱 해서 요걸 그대로 딱 집어먹으면 치즈랑 베이컨이 딱 어? 소스 이렇게. 아, 다 몰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약간 고기 다 먹고 볶음밥 비벼 먹는 그런 느낌. 너무 잘 어울려. 소세지랑 베이컨을 추가해서 얘네를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국자로 먹어버리네. 국자 아니야, 주걱이야. 일단 요거는 끝. 주먹밥 딱 올려가지고 소스에다 굴려. 계란을 소스에 비벼서 한 입? 무슨 계란이 어딨어? 메추리알? 오케이. 메추리알을 부셔. 아, 하나 더 부셔. 오케이, 부셔서 비벼. 이거 어차피 똑같지 않아? 빗 속에 들어가면? 맛있네. 자, 그럼 또 부셔. 이거 맛있네 또. 노른자 맛이 확 들어오네 이러니까. 밥 일로 와. 엄마! 일로 와, 가만 있어. 응? 섞어. 야, 이거 끝났다. 끝났어.